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 아이고. 잘 지냈어요? 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직장 나와서 일을 하면 아우 내가 왜 일하나? 아 그냥 집에서 애 볼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날 왜 한 10년 벌었는데 돈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아 애만 고생시키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맞나 안 맞나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차피 두 여자가 다 울어요. 밖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다 울어. 밖에서는 아우 내가 미쳤지 일 뭐하라 해갖고 우리 애 그지 만들고 막 이러고 운다. 집에 있는 분들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전 엄마들은 전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요 이렇게 살 여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재능도 많았는데 말고 막 덜덜 떨고 울고 밖에서도 울고 안에서 어차피 두 여자가 다 울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차피 울 거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계속 울면서도 그 자리를 못 바꾸면 그 자리가 맞는겨.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많이 울어봤거든요. 울면서도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건 여기가 내 성품에 맞는 거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면 난 여기 있을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 마음이잖아요. 워킹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나름 선배잖아요. 이게 50 하나쯤 되고 애들도 키웠으니까 와서 이제 나한테 막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 보면 부러워요. 괜히 결혼했나 봐요. 애는 미쳤지. 내가 왜 둘씩이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지금 현재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일상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침에 정신없이 막 거의 죄송합니다. 막 그 미친년처럼 막 정신없이 막 이래갖고 머리도 빗는 듯만에 애를 갖다가 놀이방에 확 집어던지고 막 나오면은 유치원 또 선생님이 뭐라 그래. 놀이방 선생님이 어머니 애가 엄마 보면 울어요. 어머니 기어서 나가세요. 기어서. 그럼 울면서 기어서 나와야 되고 애가 보면 안 돼. 기본 낮은 포복으로 엄청 많이 기어봤어요. 저도.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근데 이 고단한 일상이 여러분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나의 로망이었었다. 예, 여러분의 오늘은요 여러분의 로망이었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결혼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 생각 안 나요? 누가 하라 그랬어? 지가 했지. 어? 그랬잖아요. 막 20대 때 남자 없이 한 6년 지내봐. 그럼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친구 결혼식 가갖고 막 애들이 막 괜찮은 남자 결혼하면 저것들이 내 거 다 집어간다 다 집어간다 막 불안에 떨고 어? 나이 서른은 다 돼가는데 나이 서른 더 돼가는데 중학교 때 산 침대에서 쓴쓸히 혼자 자고 일어나 일요일날 이 침대 아니야 이 침대 아니야 바꿔야 된다고 침대를 어? 막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거기다가 친구 집들이 가봤더니 막 침대 세고 막 식탁도 세고 어머 이런 조금 이런 집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야 된장찌개 끓여놓게 해서 잘 갔다 와. 이게 되게 하고 싶어요. 헛짧은 소리가 그랬죠? 갔다 와. 이게 엄청 하고 싶어. 안 그래요? 그 막 그 힘든 직장생활 그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맨날 나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아내의 꿈을 꾸셨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된장찌개 끓인 게 그렇게 좋아요? 된장찌개 끓이면 어때? 안 들어오잖아. 이 남자가 안 들어오잖아. 먹었다는 거 아니야 밖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도 여러분의 로망이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3살짜리 하나, 1살짜리 하나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화장실 문 닫고 싸지도 못하는데 뭐가 좋아요? 해봤어요? 1살짜리는 무릎에 올려놓고 3살짜리는 저 바깥에 놓고 불안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싸죠. 노래를 불러야죠. 엄마 여기 있는데 금방 나갈 건데 이러면서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머리 쾅 찌면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뛰어나가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육아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한테 와 있는 이 모든 고단한 일상이 원래 로망이었었어요. 기억나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로망이 성숙하면
일상이 됩니다. 로망이 10년 크면 다 일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다 로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사랑하세요. 이거 여러분 내가 끌고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육아 안에 일상 안에 꿈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 오래된 결혼 생활 안에 꿈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꿈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요. 뭐라냐면 아 그냥 잠깐 일 그만두고 싶거든요. 너무 힘들고 애도 좀 아프고 그래서 근데 미치겠어요. 지금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잖아요. 경단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 만들었어요? 무슨 된장녀도 아니고. 여러분 경력 단절이라는 말은 틀려요. 경력 이동만 있어요. 여자한테는. 여러분 원래 취업맘이랑 전업맘이랑 경계가 없는 거 아십니까? 경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애가 아파 어쩔 건데 어떻게 애가 만약에 7살인데 자폐로 드러나서 어떡해요?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가셔야죠. 걔 그냥 둘 거예요?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막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셔서 그 집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또 어떠냐면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부도가 났네. 그래갖고 이 남자가 완전 쫄딱 망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돼. 경제사범으로. 애는 둘이야. 여러분 어떡할래요?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죠. 어때요? 내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더 이상 이 남자가 돈을 벌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취업맘과 전업맘은요. 운명적 사건에서 관점에서 보면 경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아니라 뭐예요? 경력 이동이에요. 이쪽에서 있고 집으로 오고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그냥 오히려 여자들이란 거예요. 여자들은요. 엄마들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경력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평생. 저희 언니는 되게 일찍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20살 조금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언니가 이제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거예요. 미용인 일했어요. 이렇게 왜 있잖아요. 파마할 때 이렇게 뭐 롯드라고 그러나 그거 감는 거에다가 미장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는 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피부 미용실을 했는데 되게 크게 잘 됐어요. 그 중간에 저희 형부가 공부를 하겠다고 일본에 갔어요. 인공위성 연구하고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 애 둘 데리고 보따리 다 싸들고 갔어요. 가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미경아, 나 이제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일하느냐고 한 번도 울고 싶을 때 울은 날이 없다. 손님 들어오면 아무리 집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머 피부 좋으세요 손님 피부 좋으세요 갖고 우리 언니가 그랬어요 나한테. 미경아 나 울고 싶을 때 울고 속상할 때 화내고 그러고 살고 싶어. 나 일본 가면은 나 일 안 할 거야. 언니의 꿈이에요. 꿈이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일터에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예쁘게 내 우리 언니 앞치마를 세 장을 사서 보냈어요. 예쁘게 하라고. 맨날 앞치마 메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일본에서 이제 형부 학교 가는 거 뒷바라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집에 갇혀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갖고 언니가 취업을 한 거예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취업을 하자 그랬는데 팥 가는 걸로 취업을 했어요. 슈퍼마켓에. 그때 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일본은 이제 교수부인도 나와서 바깥 하나도 안 창피해. 식당에서 서빙하고. 언니가 그 교수부인이랑 되게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 팥 가고 이러면서 그 승진했잖아. 3개월 있다가. 아우 정말 진열. 응? 진열로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진열한 다음에 일본어를 더 열심히 했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해서 캐셔를 했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이 네일아트를 한다 그래서 언니가 네일아트에 취미가 있어서 당시 우리나라 네일아트 없을 때 일본에서 전문대학을 다녔어요. 네일아트 졸업은 우리 언니가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2년이니까 빨리 졸업하고 그리고 네일아트 전문가가 돼서 지금 우리 언니가 대한네일아트 협회 회장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아우 3개 국어도 해요. 되게 어설픈데 일단 아이 원래 3-4개 국어는 자기만 필요할 만큼만 하면 돼요. 어떻게 뭐 욕까지 해요. 무슨 뭐 그걸로 박사 딸 거야. 나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언어는. 우리 언니의 삶은요. 워킹맘과 전업맘을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운명이 밀어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요 직장을 안 다니면 죽을 것 같아 생각하지 말아요. 형부를 데리고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네일 아트를 만났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서 계속 이거 할 뻔했어요. 피부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꿈이 있어야 힌트와 만나서 그것이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요. 마음의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꿈이 있으면 상황과 꿈과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세 번째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는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요.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둘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정말 이기적인 엄마고 엄마들은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쑥 나왔어. 애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만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애와 엄마가 동시에 탄생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죠? 동시에 탄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가 탄생이 안 됐잖아요. 나는 여전히 26살짜리 김미경이 애를 낳았다고요. 애는 완벽한 존재. 아기로서 완벽하죠. 걔는 애기 아닌 더 이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로서 완벽해. 얘는 엄마를 완전히 원한다. 그러니까 애는 어떤 여자랑 만나야 돼요? 완벽한 엄마야 만나야 궁합이 딱 맞아. 근데 애는 딱 만나보니까 이렇게 어설픈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지가 엄마가 아니오. 애 만났지. 알고 보니까 26살짜리 김미경이지 엄마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를 믿고 어떻게 크냐고. 솔직히 그래요. 애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목욕을 시킬 줄 알아. 젖을 물릴 줄 알아. 이유식을 만들 줄 알아. 그리고 마음가짐 상태가 틀려먹었어. 애를 보지. 어? 왜 3개월 만에 자꾸 커피숍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냐고. 24시간 젖을 물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김미경 각자 이름으로 태어나서 26년 살았고 그리고 애를 낳았을 뿐이지 엄마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엄마로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딸이 지금 25살이잖아요. 이제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써요.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벌써 22년째잖아요. 22권의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 다이어리 보면 첫째가 돈이 써있어요. 이제 미칠라고 서강의였고 강사료 얼마 받았고 이제 이게 다 써있고 누가 아직 안 낸 놈 누가 있나 이런 거 다 써있고 이제 그게 이제 강의하는 거 겸 스케줄 겸 장부 겸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강의 반성일기도 써있고 읽어야 될 책 독후감도 써있고 뭐 그냥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안에 다 써있어요. 그 중에 한 18년 전 거를 우리 딸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걸 물어뜯는 바람에 갖고 얘가 그걸 붙여놓으려고 다 물어뜯었어 강아지 놈이. 그러니까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보다가 얘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딸이 왜 놀랐는지 아세요? 거기에 봤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가도 돼? 엄마 지금 어디에 있어? 그래서 엄마 지필실에 있지? 그랬더니 알았어 나 지금 갈게. 그러더니 뭐 이렇게 공책을 그 다이어리 오래된 걸 들고 왔어. 그거 네가 왜 가지고 있어? 엄마 이거 내가 다 붙여놨거든. 그래 어디 내놔봐.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이렇게 꼭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진짜 무식했더라 옛날에. 왜 무슨 말이? 엄마 영어도 진짜 못했더라. 엄마 리더십을 왜 리더십을 그렇게 썼어? 근데 내가요 리더십을 알로 썼더랴. 리더십. 막 처음에는요 웃었대요 우리 딸이. 뭐야 엄마. 그러면서 생각했대. 가만있어 봐 이게 우리 엄마 몇 살 때지? 아 우리 엄마가 30대구나. 뒤를 읽어나가는데 제 일기가 써있더래요. 난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우리 딸 이렇게 할머니한테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짜장면이나 사주면서 내가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난 엄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 장면에서 우리 딸이 막 눈물이 흐른 거야. 앞에 다이어리를 봤더니만 엄청 바빴더래요. 힘들다 슬프다 일기는 계속 써있는데 스케줄은 바쁘고 힘들다 내일 강의가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이랬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원래 강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난 엄마가 원래 똑똑한 여자라서 원래 강의 잘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 천천히 20년간 알아간 거더라. 우리 엄마 되게 슬프고 우울한 날도 많았는데, 나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날도 많았는데 우리 엄마 하루도 안 쉬고 이랬더라. 여러분요, 그 제일 나는 우리 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30년 먼저 태어나서 우리 딸이 30년 후에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살지도 몰라. 만약에 산다면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이들이 엄마의 꿈과 운명을 이해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때가 와요. 나의 리더십까지 다 이해한다고요. 그게 뭔지. 왜냐,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그렇게 30년 갈 거니까, 엄마처럼 갈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세 가지를 갖고 고민해요. 첫 번째는 내 가족,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일. 이 두 개가 다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하면 노동이에요. 그리고 뭘 챙겨야 돼요? 나요. 나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가끔씩 나 자신이 그리워질 때가 없어요? 있지 않아요? 남편이 2박 3일 애 좀 데리고 제발 좀 어디든 갔으면 좋겠잖아. 나 좀 혼자더라고, 혼자. 가끔씩 내가 그리워지잖아요. 여러분 나도 살아야죠. 이 세 가지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요, 머리 닦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머리 닦기 해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닦기 이렇게 머리 닦기 하잖아. 하다 보면 왜 실력 없는 애들은 꼭 삐뚤빼뚤 닦지, 그죠? 어떤 머리 막 굵게 잡고 어떤 머리 조금 잡고. 근데 내 인생이 꼭 머리 닦기랑 똑같아요. 애한테 바짝 신경 쓰면요 일이 허술해지고, 일 바짝 신경 쓰면요 애가 허술해지고, 그 둘 다 죽으라고 하다 보면 나는 간데 흔적이 없고요. 나는요 제 머리 닦기는요 얼마나 삐뚤빼뚤한지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삐뚤빼뚤도 계속 하다 보면 패턴이 생기는 거 알아요? 나는 그걸 일가정 밸런스라고 불러요. 봐요 여러분, 해봐요. 이게 밸런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5대5 못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뭔가 리듬이 생기지 않아? 시작. 이렇게 살면 돼요. 일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삐뚤빼뚤한 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리듬을 타요. 그래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리듬 안에서 아이들이 큽니다. 내 리듬 안에서 아이들이 크고, 내 리듬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같이 간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이거 아니면 죽어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운명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애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하세요 그것도.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거기서, 근데 일상을 꿈처럼 대하면, 꿈으로 왔을 때 성적이 좋아지시니까 일상을 꿈처럼 대하시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들은 정말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엄마로 태어난 거 되게 자부심 가지시고요. 저기 혹시 30대 손 들어봐요. 하나 더 나. 응? 더 나고 거의 더 나. 더 나고 역동적으로 생명과 함께 독립된 생명계를 키우는 기쁨과 함께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애도 멋지게 잘 같이 걸어가세요. 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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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